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IT260 펜 틸트 장비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는 IT260이라는 거는 260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있죠. 핸드폰 무게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그 무게인데요. 그 이상을 달면 그냥 자기가 자동적으로 막 숙여지고 힘이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요게 보시는 바와 같이 IT500이라고 하는 제품이 또 있어요.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. 그 지펀이라고 하는 그 중국 회사 건데요. 이제 요게 지금 제 IT500 박스인데요.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걸 빼낸 겁니다. 이 구성품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 리모컨하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있는데요. 지금 이거를 이렇게 켜게 되면 이 불이 들어오고, 지금 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좌우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가 있어요. 조금 더 제가 줌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것은 이제 YT50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. 500이니까 무게는 얘가 이렇게 여기에 실려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무게의 한도가 500g짜리 카메라 한도까지 되겠죠. 물론 이제 그냥 아주 가벼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, 조금 무게가 나가는 거는 이제 이 카메라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여기에서 얘가 견디지 못하고 올라가질 못해요. 그래서 가벼운 500g 이하의 무게만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회사에서 같이 나온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YT260, YT500, 그 다음에 YT1000, YT3000. 그 3000, 1000 이런 그 모델 이름은 그 견디는 무게, 허용 무게에 따라서 매겨진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그 리모컨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요. 단점은 이제 좀그싼 대신에 허술해요. 이게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움직이는 각도가 굉장히, 우리가 그 줌을 해놓다든지, 좀 요거를 움직이는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움직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각도가 상당히 큽니다. 그 다음에 좀 일정치가 않아요. 움직이는 그 범위가. 안에 그 모터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, 이렇게 움직일 때, 한번 클릭으로 어떤 때는 많이 움직이고, 어떤 때는 적게 움직이고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, 조금 그 좋은 펜 틸트 그 제품을 사려면, 뭐 50만 원, 어떤 거는 100만 원까지 가니까, 좀 저렴한 예산으로 하고자 할 때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죠.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거니까요. 그래도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점에 고정시켜 놓고 작동시킬 때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지금 제가 그 유튜브 생방송 할때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. 이제 크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그 동작이 많지 않고 그냥 조금씩 움직여서 이렇게 어떤 방향을 조금 설정을 할 때는 이제 유용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여기에 전원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. 이제 안 좋은 거는 이 제품을 들을 때 여기를 그냥 들어버리면 여기에 고정돼서 이렇게 그
잠겨 있지 않기 때문에 쑥 빠져버려요. 쑥 빠져버리고 이 안에 있는 선이 연결된 선을 넣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저도 이 박스에서 끝낼 때 이제 여기를 모르고 잡아 끌었더니 그냥 쑥 빠지더라고요. 그런 걸 조심해야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배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배터리가 이거는 이제 충전용이 여기에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. 그런데 이 충전용이 없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우리가 쓰는 배터리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걸 대신에 쓸 수도 있게 돼 있어요. 이제 이런 그 팩이 따라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꽂아서 쓸 수 있게끔 이런 볼트가 같이 따라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도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와셔가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. 요게 이제 구성품이거든요. 지금 이제 제가, 여기에 있는 그 핸드폰을 꽂을 수 있는 그 파트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그림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요거는 제가 지금 이 지금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데다 꽂아놨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요. 이렇게 지금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달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요거를 사서 한번 해보니까 그냥 아주 예산이 없고 저렴한 예산으로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녹화 방송을 하고자 할 때 유용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. 또 여기에는 이렇게 5핀 우리가 보통 그 핸드폰 충전할 때 쓰는 여기 충전용 단자가 있어서 여기다가 꽂아놓으면 충전이 되고 그냥 이렇게 꽂아서 전기가 있는 채로 그냥 써도 되고요. 이제 여기에 꽂아놓고 충전시켜서 그냥 이렇게 배럴로 그냥 써도 됩니다. 오늘은 YT500이라는 펜 틸트 카메라 조정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장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